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쪽에 그 47페이지 11번, 그지? 거기 할 차례인데, 몇 페이지? 47페이지 11번 보면 그죠? 그 11번 그거 어렵다. 그 옛날에 변리상 기출문제 시험 문제다, 이게. 어떤 시험 문제다? 변리상 기출문제 시험 문제인데, 갑은 을과 토지를 가장 매매하여 을에게 무슨 등기했다? 가등기, 그지? 그래서 이 가장 가등기 했다, 그지? 무슨 가등기? 가장 가등기. 그럼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은, 뭐 1번 갑이고, 2번, 을 앞으로 가장 가등기 했다, 그지? 그럼 이 가등기는 무효인데, 그지? 자, 가등기를 경유한 후에 가등기 했다. 근데 병은, 그러면 여전히 뭐 가등기가 유효든 무효든 여전히 누가 소유자고? 갑이 소유자지, 그지? 그럼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했다. 3번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했다. 그럼 현재는 누가 소유자다? 병이지, 그지? 근데 그 나중에 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했다? 본등기했다. 예? 본등기해가지고 무슨 등기해가지고 본등기하면은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하면 요건 직권 말소 되거든.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요까지 있으면 나중에 요 가등기를 이유로 요거는 병원에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회복할 수 있잖아, 그지? 왜? 요 가등기가 뭐니까? 무효니까. 무슨 등기가 무효니까? 가등기가 무효니까. 요 병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회복할 수 있잖아, 그지? 어떻게 말소된 거고? 불법 말소된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병은 살 수 있는데, 자, 근데, 어쨌든 요 가장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해가지고 본 등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어쨌든 말소됐다 이제 절차적으로는 그럼 만약에 요 병까지 있으면 병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지? 근데 본 등기 한과 동시에 을이 여기 요 그림 본다. 누가? 을이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4번 누구에게? 정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통정은 누가 통정했노? 갑과 을이. 그럼 나중에 어쨌든 갑과 을이 본등기 해가지고 을이 본등기 해가지고 누구한테 처분했노? 정. 정은 무슨 자? 제3자지.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럼 나중에 이게 정은 이 무효인 줄 모르고 샀다. 이게 무슨 제3자? 선의 제3자. 누구를 보한다? 정.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정을 보았거든. 그래서 가장 억울하게 된 것만 누가 억울하게 됐노? 병이 억울하게 된 거지. 이런 경우는 병과 만약에 병을 보하면은 정은 어떻게 권리 취득 못하지. 그럼 이런 경우에 병과 정이 있을 때 누구를 더 보하냐면 맨 끝에 있는 사람을 보한다. 누구를 보한다? 맨 끝에 있는 누구를 보한다? 정. 정은 그대로 뭐다? 유. 효, 무슨 제3자? 선의 제3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만 억울하게 됐노? 병. 병은 누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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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에게. 무슨, 부당이득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한번 본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토지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에 한 것이로서 유효, 무효,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은 무슨 자? 제3자지. 정은 갑으로부터 을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 원인 매매 계약의 허위 표시인 걸, 기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뭐 하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정은 무슨 제3자다? 선의 제3자. 맞죠? 예. 그 다음에 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갑과 을 사이 토지 매매 계약은 됐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정에 대한 관계에서 끊고, 국어 잘해야 된다. 뭐에 대한 관계에서? 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단 정은 유효, 무효? 유효.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그 다음에, 갑 또는 정은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를 선의 제3자 정에게 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무슨 제3자? 선의 제3자. 그지? 병이 선임으로 병은 정에 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가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뭐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어쨌든 병은 누구에게? 정에게 무효임을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누구를 더 보호한다? 빨리 병보다 누구? 정. 병보다 누구를? 정. 그렇게 기억한다. 요거 그림이 돼야 된다. 천천히 그냥 이런 문제가 뭐 우리 중개사에서 이까지는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나와봐야 40개 중에 한 개다. 나와봐야 40개 중에 몇 개? 한 개인데 나오면은 요렇게 천천히 요거는 맨 끝에 풀면 된다. 언제 푼다? 맨 끝에 풀어야지. 이건 11번 거지.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번 간다, 그지? 12번 가는데, 12번도 여러분 11, 12 이런 거는 꼭 기억해놔야 된다. 많이 볼 필요 없다. 나머지는, 11, 12는, 자, 12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지, 그지? 갑의 부동산을 누구에게? 을에게 가장 양도하고, 그지? 가장 양도하면 이제 보통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하노? 을이 다시 누구에게? 누구에게? 병에게, 선의의 병에게 처분했다 하면 선의의 병은 그대로 뭐하다? 효지, 그지?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가장이니까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병이 선이다. 누구로 알고 샀다? 을. 누구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는 무효지만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누가? 병은 을의 등기를 믿고 샀다.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갑은 이제 못 찾아오잖아요, 그지? 못 찾아오잖아요. 그럼 갑은 을에게 뭐 판돈 돌려도 부당이득 반환과 처분하면 안 되는데 처분해가지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게 기본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요 문제는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하고 무효 무효면은 여전히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 그지? 그럼 찾아오는 거는 어떤 게 찾아오는 거고? 말소하거나 이전 찾아오는데 아직 말소하기 전에 병이 누구 거로 알고 을 거로 알고 여기서는 저당권 설정했다고. 무슨 권 설정? 저당권. 그럼 이 저당권은 그대로 뭐다? 유효. 유효고 갑은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지. 있잖아요. 어쨌든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지 을 찾아가는데 무슨 권이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찾아가는 거지. 그지? 그거. 그거다 요거. 요거 보통은 요건데 소유권 이전에 줬다 이거 나오는데 요거는 무슨 건 설정 빨리 저당권 설정 그럼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찾아간다 그럼 무슨 건이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아니 찾아가는 방법은 그냥 말소하면 안 되지. 요것도 정 때문에 이전으로 찾아가는 거지.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명의 회복으로 그지. 그럼 끝났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가장이니까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갑은 을에게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명의 회복으로 찾아가는데 무슨 권이 설정돼?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 찾아가는 거지, 그지? 그럼 병이 과실로 모른 경우 끊고. 자, 여러분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되노? 선이기만 하면 되고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과실로 모른 경우 병의 저당권은 그대로 뭐한다? 보호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되죠, 그죠? 그럼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부당이득금의 반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치, 그치? 고고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 5번은, 여러분, 그 13번에 5번인데, 여러분, 차고와 담보 책임 되는 경우는, 학자들은, 다시 뭐, 학자들은 무슨 책임만,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 차고 가지고 안 된다는데, 판례는 선택적 경합이다. 그래서 5번은, 요거는, 이제, 학설을 가지고 하면 5번은 맞다. 뭐를 가지고 하면 맞다? 학설을 가지고 하면 맞는데 판례는 무슨 적경합이다? 선택적 경합이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한다. 13번에 5번. 13번에 5번은 이런 판례를 가지고 하면은 맞다 안 맞다? 맞지? 그럼 답 없다. 근데 학설을 가지고 하면 틀린 것 하면 몇 번이다? 5번. 그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판례는 5번은 무선적 경합, 선택적 경합, 착오, 담보 책임. 아무거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근데 학설은 뭐만? 학설은 뭐만? 뭐만? 담보 책임만 하고 착오를 가지고 물을 수는? 판례는 선택적 경합이다. 판례는 무조건 요건, 만약에 시험 문제 판례에 의하면 나오면 무선적 경합, 선택적 경합. 됐습니까? 예. 매도인을 담보 책임 승립하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5번은, 그럼 만약에 판례를 가져가면 5번도 맞다. 그러면 답 있다 없다?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근데 학설을 가지고 하면 틀린 거는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간다. 그렇게 넘어간다. 그지?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14번. 14번, 옳은 것. 여러분, 옳은 것이 어렵다. 1번, 착오 의사 표시한 자는 중요본의 착오나 입증만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표자는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 딱 취소하면 무슨 방위? 상대방이 취소를 막으려면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표자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주어. 항상 주어. 의사표시한 자는 뭐 할 수 있다? 중요 차고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동기는 뭐 되지? 표시되거나 알려졌다 이런 말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현실 매매, 그냥 매매, 매도인 매수인, 사람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 안 하고 물건 돈, 매매는 어디에 중점이 있다? 물건 돈, 그지? 그 다음 위치 경계 현황, 다시 뭐, 자, 우리 저번에 할 때 무슨 경계 현황? 위치, 경계, 현황. 요건 중요. 요런 건 꼭 이렇게 막 한 건 아니지만 위치, 경계, 이건 뭐 중요. 그 다음에 숫자. 가격, 시세, 수량, 면적. 그럼 거기에 틀린 건 뭐 때문에 틀렸노? 면적. 면적은 무슨 자고? 숫자지. 면적에 대한 것은 중요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그 다음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다. 착오를 가지고 뭐 했다? 취소했다. 무슨 방위에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1번 맞고 4개 다 틀렸다. 그지? 그렇게 찾는다. 넘어갑니다. 자, 15번 갑니다. 15번. 빨리 다 찾아와야 된다. 15번. 자, 15번. 틀린 것. 그지? 여러분, 법령 제한, 거기에 핵심 단어, 무슨 제한? 법령 제한, 또는 또 핵심 단어 찾아라. 의도한 목적, 요거 나오면 동기다. 다시 뭐, 법령 제한, 의도한 목적 나오면 뭐다? 동기. 다시 뭐, 법령 제한, 의도한 목적, 뭐다? 동기. 동기의 착오지. 뭐의 착오? 동기의 착오지. 불능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습니까? 다시 법령 제한 의도 목적 나오면 무슨 기? 동기. 그지?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수사관. 항상 지문에 뭐가 있다? 단서가 있다. 그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게. 그럼 지금 그지 그 저번에 그 지금 그 있잖아요. 그 고 누구 제조도. 어? 고유정 거지. 응? 중대한 범죄인데 얼굴까지 다 공개했잖아요. 근데 뭐가 없다, 지금? 시신이 없다. 지금 뭐도 못 찾았다. 뼈도 못 찾았거든. 막 뼈 해가지고 해보니까 아니고, 사람 뼈 아니고. 잘못하면은, 변호사만 잘 사면은, 뭐로?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지금, 꽤 막, 검찰하고 경찰이 막 찾고 있어도 없다. 그게 증거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살인죄로 하려면은 살인죄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동영상 있고 다 있어도 자기가 작업하는 거 다 있어도 뭐가 있어야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다 지금. 근데 이제 변호사 5명 원래 있었거든. 좀 잘못했다가 뭐 떨어질 것 같다.
밥줄 떨어질 것 같아, 이게. 왜? 만약 변호사가, 변호사는 자기는 이렇게 하면 아까 양이 살인죄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하고 다른 걸로 해갖고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 자기 변호사는 그 기본적인 직업적 윤리를 가지고 하면. 근데 이 잘못했다가는 만약에 그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야, 저 진짜 변호사는 어? 해가지고 나중에 사건을 안 맡길 것 같다고.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지. 유능으로 증명이 됐지만 안 맡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다섯 명이 다 사임했거든, 이게, 지금. 그럼 사임했다는 말은 될 수 있다 없다? 거꾸로 될 수 있다. 무죄로 될 수 있다. 그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고 다른 거 가지고, 뭐, 아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변호사 다섯 명이 사임했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그렇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했다는 국민적으로 뭐 받는다? 비난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만둔 거지 변호사들이. 간접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고 없다는 말이고 있다는 말이지. 항상 추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를 풀 때도 공부할 때도 단어. 그럼 여기서는 1번에서는 아까 뭐 얻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목적의 불능이 아니고 이건 뭐의 차고 동기의 차고 동기의 차고는 일단은 뭐하다 효지 뭐의 차고 동기의 차고 그지 동기의 차고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16번 갑니다. 틀린 것만 보면 나머지는 맞다. 나머지는 요 2, 3, 4, 5는 집에 가서 여러분 꼭 보는데 문제 풀 때 이렇게 한다. 이게 운전면허식 공부다. 뭐 한 거?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보고 나머지는 2, 3, 4, 5는 뭐다? 맞다. 맞으니까 지문 가지고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기억하는 거지. 공부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 시간에 문제 몇 개 풀 수 있겠노? 만약에 자, 한 시간에 몇 개 풀 수 있다? 무슨 30개, 60개 정도 풀어야지. 보고, 이렇게 한 쭉쭉쭉. 몇 개씩? 60개씩.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공부다. 선생, 한 개, 한 시간에 뭐 10개 풀어서 그렇게 풀면 공부하면 안 된다. 적어도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 많이 풀어야 된다, 적게 풀어야 된다? 많이 풀어야지.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16번에 틀린 것은, 그지? 여러분, 16번은, 만약에 해설하면 어떻게 되냐면, 16번 해설은, 여러분,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무슨 죄, 해제했지, 그지? 하면은 다시 을에게, 갑에게 중요분의 차고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틀린 건 몇 번? 2번. 요거를 수업시간에 요렇게 설명한 거를 요렇게 한다. 2번 매수인의 채무불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면 매수인은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요거 요 수업시간인 거. 1번 짱 중요. 1번 잘 나온다. 1번 먹고 그렇지. 오표시 무예. 오표시 무효. 무슨 표시? 오표시 무효. 무슨 방이? 상대방이 됐습니까? 알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뭐하다?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 표시? 오표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도 잘 나오는 지문이다. 자, 동기는 뭐 되고?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되지.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문제 풀다 보면 같은 거 나온다. 합의까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 다음, 4번 중요하죠. 4번은, 자, 고개 들고, 차고, 중요, 중과 실 없어요.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걸 4번처럼 설명한다. 표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뭐라면? 아니라면, 뭐, 중요 부분일지라도 뭐,
사고이다,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발생해야 된다? 손해가 발생.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지문만 읽으면 안 되고 배운 걸 가지고 아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 다음에 5번 핵심 단어 찾는다. 5번 현저히 결여. 무슨 결여? 현저히 결여. 그렇게 문제 푼다. 제가 문제 풀 때 그렇게 풉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그걸 배운다. 한 20개만 배우면 끝난다. 문제 풀 거 없다.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틀린 것. 여러분 5번으로 가는데 여러분 중개업자가 개입됐다. 그러면 만약에 중개업자가 잘못했다. 다시 고개 들고 누가 잘못했다? 중개업자가 잘못했다. 매도인 매수인 잘못이 없다. 무조건 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래서 5번은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으로 해 착오를 일으키고 매수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선생님 너 설명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되네. 그지? 4번. 자, 17번에 4번. 17번에 4번. 됐습니까? 예. 핵심 단어. 토지상의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경우. 그지? 그게 핵심이다. 그럼 알아보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좀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관청에 뭐 했다? 알아보지 않았다. 관청이 지금 생략됐다. 무슨 청에? 관청. 대장 관청 등기부 넣으면 무슨 과실? 중과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에 3번. 핵심 단어 찾아라. 아니 근거를 찾아라고. 그렇지. 감정을 거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다. 무슨 과실? 중과실. 무슨 저의 결여? 현저의 결여. 자, 중과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만 가지고는 무슨 과실? 중과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인 감정을 거치 강구하지 않고 전문적인 진품이 아닌 도자기를 고려한 잘못 알고 고가로 매수한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저히 결례했다 보기 뭐했다? 어렵다. 기억한다. 무슨 결여? 현저히 결례했다 보기 뭐했다? 어렵다. 그지? 그럼 판례다 그냥. 그 다음 여러분 2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연유하면 유발된 동기다. 무슨 방에게 연유? 상대방에게 연유.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유발된 동기인데 자 근데 이게 지금 지문이 그죠?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가 있다가 아니고 뭐다? 1번은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제? 맞고, 2번은 그죠? 그 상대방으로부터 연유한 경우라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2번은 취소할 수 있다. 그제?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예. 4번은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지, 그지? 3번은 전문적인 감정인을 거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조하지 않고 진품이 아닌 도자기를 고려청자 잘못하고 그와 같은 것은 통상의 주요물을 현저히 결례했다고 보기 뭐했다? 어렵다. 그냥 그럼 자, 요거는 누가? 누가?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거. 주로 뭐, 대장, 관청, 등기부, 이런 거 하면 무슨 결여? 현저히 결여. 그런 경우는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 그러면 그런 공개되어 있지 않는 거는 뭐,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떻다? 어렵다. 이렇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공신에 있는 거는 대장관청 등기부 알아보지 않았다. 뭐 중과실. 근데 전문적인 거 여기 핵심 단어는 무슨적인 전문적인 건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이거는 뭐 현저히 결여하기 보기에 어떻다? 어렵다. 그렇게 기억한다고. 지금 저 말 알아들었습니까? 다시 뭐 돼 있는 거? 그렇지. 공시되어 있는 거, 공개되어 있는 거, 뭐, 대장, 등기부, 관청,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기가 확인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이게.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거는 만약에, 알아보지 않고 하면은 무슨, 뭐, 중과실, 있다. 근데, 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거, 그럼 거기서 핵심 단어는 무슨적 감정? 전문적. 이런 거는 전문적 감정. 이런 거는 만약에,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의무가 없고, 알아보지 않았다. 않고 하더라도 무슨 과실이 아니다? 중과실이 아니다. 그런 말이지, 지금. 그럼 이 3번은 핵심적인 단어가 무슨적 감정, 전문적 감정,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그게 핵심 단어다. 그건 반드시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치? 그런 내용이다. 판례 볼 때 그렇게 여러분이 배운 거 가지고 자꾸만 이제 그 논리화 시켜야 된다. 자, 18번 갑니다. 틀린 것. 여러분, 상대방이 진위에 뭐 했다? 동의했다. 1번. 상대방이 진위에 뭐 했다? 동의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 다음, 4번은 뭐고? 18번에 4번. 4번. 오표시지. 합의가 그럼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했고 계약서 적는 과정에 잘못 표시했다. 무슨 표시? 오표시. 오표시는 차고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19번 갑니다. 갑은 을의 A 토지 주변의 개발 계획 소멸을 듣고 자기 집과 상사의 만 제곱미터를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 그러나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히고 측량 결과 면적도 500제곱미터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 이거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핵심 단어 찾아라. 소문. 소문은 뭐고? 동계의차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면적이 부족하다. 이것도 뭐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수량 부족.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억하면서 갑니다. 1번. 동계 차고에 불과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취소.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어떤 경우에도 그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 만들어봐라. 그런데 상대방이 소문을 냈다. 무슨 방이 소문을 냈다? 상대방이 소문을 냈다 하면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그래서 거기 어떤 경우도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X. 2번, 가격에 대한 착오한 거므로 가격, 아까 가격 시세 수량,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500제곱미터가 부족한 걸 가지고도 역시 가격, 시세 수량, 면적,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갑의 개발 계획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다면, 자, 동계의 착오인데 누가 알고 있다면, 을이 알고 있다면, 갑은 개발 계획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계의 착오를 이유로 뭐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되겠습니까? 갑이 개발 계획 때문에 사는 게 을이 뭐 알 수 있었다면 다시 뭐 할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자, 동계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뭐 알려진 경우. 뭐인 경우? 동계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뭐 알려진 경우인데. 그러면 자,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을이 뭐 알 수 있었다면, 갑은 그 개별 계약이 없으면 계약을 뭐 하겠다, 취소하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다더라도 동계의 착오를 가지고 뭐 자, 근데 여러분 보죠. 동계의 착오는 원칙, 자, 동계의 착오는 원칙,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지. 근데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근데 알려진 경우인데 거기는 뭐 알 수 있었다면 한데,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로 보는 거지. 뭐 하고 있다? 거기에 4번, 뭐, 을이 뭐, 알 수 있었다면 하면, 을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된다. 뭐 하고 있다면?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는 거하고, 알 수 있었다면 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지. 그지? 그러면, 취소하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계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렇게 한다. 그럼 간단하게 표시되거나 누가 알고 있어야,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여기는 뭐 알 수 있었다면 하면은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만약 을이 갑의 기망을 목적으로 허위 소명을 낸 경우, 이건 무슨 된 동기, 빨리 유발된 동기,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갑을 병, 만약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항상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배운 걸 가지고 뭐를 찾는다? 증거, 그제?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20번. 틀린 것. 여러분, 1번. 1번은 무슨 사, 뭐, 동계의 착오. 2번, 뭐, 합의. 뭐 하다? 합의. 동기는 표시되고 알려지면 되지.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거. 그래서 이, 틀린 거 몇 번? 2번. 3번, 빨리. 시가. 시가. 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그러나 뭐 위치 경계 현황 외우고 있어야 된다. 무슨 게? 위치 경계 현황. 무슨 부분의 차고 중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은 중요 부분의 차고 뭐만 하면 된다, 입증 표자. 근데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빨리 상대방, 그렇지? 그렇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가 표 의사 표시자의 과실의 긴가 기일 했다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냥 과실하면 그냥 경과실이다. 무슨 과실? 경과실. 중과실은 항상 무슨 과실이란 말을 쓴다, 중과실이란 말을 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실로 인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꼭 5번 짱 중요 표시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 21번 하자. 자, 20번까지 차고고, 21번 하자. 1번 전형적이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럼 2번 갑니다. 2번은 뭐 그냥 판례, 백화점 변칙 세일, 사기를 가지고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사기. 위법성이 있다. 자, 근데 요 위법성을 가지고 나올 때 요거 잘 낸다. 뭐 수단, 방법하고 목적, 요 둘 모두 정당하면은 무선성이 없다, 위법성이 없다.
근데 둘 중에 어느 한 개가 수단 정당해도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둘 중에 어느 한 개가 뭐 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3번 가는데 3번 대라 3번에 선택적 경합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둘 다 되면 다시 의사표시 파트에는 둘 다 되면 무조건 뭐 유리한 거 판례는 무선적 경합 선택적 아까 담보 책임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무선적 경합 판례는 무조건 무선적 경합 선택적 경합 이렇게 가면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제3자 사기 4번은 뭐에 한 사기? 제3자 사기 그런 경우는 여러분 취소하거나 안 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치?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채무자가 기망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면 제3자 사기 자 여러분 자 요 고개 들고 그럼 뭐 알아야 되겠노고 당사자가 누구 당사자가 누구 보증계약 당사자는 그거 기억돼야 된다 누구 채권자와 누구 보증인과 누구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다 누구 보증인과 누구 채권자가 당사자다 채무자가 당사자 아니다 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이런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지 그지 그럼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 설정하잖아 그지 요건 물건 재관항사는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지 그지 요거 저당권자는 뭐 채권자잖아 그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잖아 그럼 저당권자는 누구고 빨리 채권자지 저당권 설정자는 물건 제공하는 사람 저당권 설정자지 그지 그럼 보통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누구 물상 보증인 어쨌든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뭐 설정자인데 요 설정자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누가 들어가노 빨리 보증인 그래서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누구 채권자 다시 뭐 보증인과 누구 채권자 그럼 채무자가 기망했다 보증인을 기망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해서 계약 체결했다 제3자 사기 누구 사기 제3자 사기 요거 기억해야 된다 보증인과 채권자 그럼 보증인이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했다 기망한 사실을 누가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의 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있다. OX, X. 그지?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2번 갑니다. 22번 틀린 거 3번.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고 틀린 거 3번인데 3번 핵심 단어 찾아라. 어느 거 빨리 줄 쳐라 그렇지 광고 광고가 핵심 단어다 무슨 거? 광고 광고 동그라미 딱 해야지 그게 들어와야 된다 광고 뭐고? 아니 대라 근거를 대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신이 없으면 처벌 못한다고 아니 아는 거 청약은 유인 이렇게 나와야지 뭐 유인? 광고는 뭐 청약의 유인. 무슨 튀기 할 수 있다? 뻥튀기. 그래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잘 내는 게 잘 나오는 거.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잘 나오는 거 대라. 광고 또 교환계약. 다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거? 광고와 교환계약에서는 기망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그렇게 기억한다. 다시 광고와 교환계약에서는 기망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그게 핵심이다.
그 다음에 22번의 4번은, 22번의 4번은, 그지? 제3자 사기.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그지? 대리인이 기망했다. 누가 기망한 거랑 마찬가지. 본인. 상대방은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문제 요렇게 푸는 거다. 요렇게. 저처럼 풀어야 된다. 저처럼. 내용 알려고, 이미 내용은 끝났다. 내용은 이제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한다고. 자, 그럼 23번 갑니다. 23번에 4번 틀렸지, 그지? 아, 23번에 5번, 5번. 5번 틀렸잖아요, 그지? 5번 틀렸잖아요. 아, 그치. 선택적 경합. 유리한 거 둘 중에 몇 개? 한 개 아무거나 입증이지. 중첩적으로 경합이 아니고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둘 중에 한 개. 모두 주장이 아니고 둘 중에 몇 개만 주장? 한 개만.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어. 23번에서, 여러분, 그죠? 23번. 자, 1번부터 한번 다. 1번 맞고. 1번은 기망행위란 설명하고 있고, 그지? 기망행위는 속이는 일체의 행위, 그지? 속이는 무슨 체의 행위? 일체의 행위, 그지? 2번, 핵심 단어 찾아라. 과실. 그러면 해설해라. 2번.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 해설해. 밑에 해설 보고 해설하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거. 2단의 고의.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그래서, 가실에 의한 기망, 가실에 의한 강박은 뭐, 취소 못 한다. 이런 사항. 다시,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고의 기억난다. 그래서, 사기 강박은 반드시 고의에 의한 기망과 고의에 의한 강박이라지, 과실에 의한 기망, 과실에 의한 강박, 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2번 짱 중요.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고개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문제를 맞추면서도 공부하고, 또 나머지 만약에 틀린 거는 맞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또 나머지 네 개는 맞는 거니까 맞는 지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공부는 그래야 문제풀이가 도움이 되는 거지. 답 찾는 거 인터넷 보면 막 답에다가 목숨 걸거든. 그 사람 시험 떨어진다 무조건. 답에다가 목숨 걸면 안 되고 안에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자, 이 아까 2번은 아까 뭐에 한 기망, 과실에 한 기망,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사기 될 수 없다. 그 다음 3번 핵심 단어 찾아라. 주관적. 사기강박 하면 주관적. 주관적 나오는 거 3개 대라.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자, 요거. 전부 다 객관적인데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 무슨 적? 주관적. 이거 한번 했잖아요. 무슨 강박? 사기강박에서 무조건 주관적. 인과관계 주관적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가담법에서. 가담법에서 채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할 때 무슨 적? 주관적.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나눌 때, 주관적. 상호, 의존의 결령관계. 의존의 결령관계가 있으면 쌍무, 그게 없으면 무슨 묘? 편무. 요 세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요 나오면 무조건 무슨 적이다? 주관적. 객관적 나오면 안 된다. 무슨 적? 주관적. 그 다음에 차고 없는 거. 뭐 없는가?
차고 없는 거 되라. 오표시 무예. 문제 풀면서 이런 거 정리해야 된다. 오표시 무예의 원칙. 또 뭐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해서 현명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무의식적 불합의, 뭐 없다, 사고 없다, 이런 거. 이런 게 정리가 된다는 것은 공부가 이미 어느 정도 시스템이 서 있다는 말이다. 저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또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 무슨 방에 의해서 결정? 상대방. 문제 푸는 거는 아까 보고 핵심 단어 자꾸만 근거, 수사관, 진짜 유능한 수사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연습이다.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뭐 107. 그 다음에 107 나오면 무조건 대리권 남용 이거 나와야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 사기. 제3자연 사기강박. 그 다음 또 뭐 있노? 네 번째. 어? 현명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어? 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무슨 무효라. 현명하지 않아.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에게 기소? 본인에게 기소.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뭐, 무과실이다. 누구? 대리인 자신 행위. 이런 게 돼야 된다. 이런 게 쭉. 요 네 개. 중요하다. 요 나오면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지? 그럼 여러분, 아까 그 앞에 문제 봤잖아요. 앞에 기출문제. 동기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거지. 알 수 있었을 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 수 있었을 때 하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문에 알고 있는 경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그 어렵게 나오면 그런 식으로 나온다,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도, 다음에 한번 그 작년에 시험 그 30회 때, 29회 때 그 문제 한번 풀어보겠지만, 됐습니까? 작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직접적으로 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 그래, 23번에, 그죠? 23번에는, 아까 뭐, 기망, 기망은 일체의 행위, 그지? 상대방을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행위. 2번은 뭐, 과실. 무슨 실? 과실. 기망이 있다, 없다? 없다. 과실에 한 사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고의라야 된다.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그래서 과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3번은 무슨적? 주관적. 문제 풀 때 그렇게 푼다. 무슨적? 주관적. 그래서 여러분, 사기에서는 주관적이면 족하다. 무슨 상의 착오도 된다? 동기.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사기에서는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니까? 상대방. 그지?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 또 중요한 거는 표자에게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 손해발생하고 아무 관계없다. 완전하지 못한 심리. 수업시간에 한 걸 연결해야 된다. 자꾸만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하면은, 1월달부터 지금 6월달까지 공부했잖아, 그지? 무슨 부? 공부. 무슨 부? 공부하고. 공부는 공부 거. 7월 8은 문제 이렇게 푼다. 그러 하면 안 된다. 요게 요로 와야 된다.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공부한 거 가지고 무조건 60점 넘어가거든. 공부한 거 가지고 몇 점 넘어간다? 60점 넘어가는데
공부는 공부로 끝내고 문제는 따로 푸니까 그렇게 안 돼요. 공부한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연결시키는 연습이다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23번에 3번은 무슨적? 주관적. 4번은 사이강박은 심리. 누구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한 심리? 상대방. 그래서 손해 발생. 손해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손해를 입히는 건 기망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1, 2, 3, 4 다 맞다. 틀린 건 하면 1, 2, 3, 4 맞는 거 왜 맞는지 그거 봐야 된다 이게. 근데 5번은 아까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해설은 간단한데 해설은 길면 안 된다. 자, 그럼 24번 갑니다. 자, 옳은 것인데 주어 의사표시는 끊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불법한 사이강박으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이다. 일치. 그렇지. 사이강박은 무슨 치가 나와야 된다? 일치. 불일치는 세 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그럼 요거는 꼭 기억한다. 21번에 굉장히 짱짱짱. 무슨 치? 일치. 외형상 의사와 일치하는 거.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건 하면 무슨 강박? 사이강박. 그 다음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 걸쳐 명도 요구를 받고 있던 임차인이 주어 끊고 양수인에게 아무런 설명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모한 경우 양도한 것은 무슨 행위에 해당한다? 기망이. 되겠습니까? 명도 요구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리지 않고 양도했다. 무슨 행위? 기망이. 해설해라. 침묵에 의한 기망. 금방 뭐랬노? 다른 말로 부작에 의한 기망. 부작에 의한 사기. 다시 뭐에 의한 기망? 침묵에 의한 기망. 다른 말로 부작에 의한 기망 이단 말이지. 누가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치? 그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번 핵심 단어 찾아라. 설명할 필요 없다. 강의 들었으면 완전히 박탈 하면 의사 무능력. 무슨 박탈? 완전히 박탈. 무슨 무능력? 의사 무능력. 무효. 그 다음 4번. 4번은 요거 아까 수단 방법. 무슨 방법? 수단 방법과 목적. 두 개 모두가 정당해야 위법성이 없고 어느 한 개는 정당해도 한 개가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하면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은 위법한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 그냥 목적이 부정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 뭐가다? 목적이 부정한데 고소고발 방법으로. 그럼 자, 수단 방법은 정상이라도 목적이 부정하면 무슨 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무슨 행위?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행위? 부정. 근데 만약에 목적이 부정한데 만약에 고소고발을 하면 그거는 뭐다? 강박에 해당한다. 근데 요것처럼 무슨 행위?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은 위법한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이거 뭐고? 응? 와 대리인이고 은행 출장소장은 대리인이다. 다시 은행 출장소장은 누구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기망행위 했다. 누구? 본인은 누구? 은행이지. 은행이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방은?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하다.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5번
문제 이렇게 푼다. 문제 되겠습니까? 예. 자, 갑의 재단권을 포기한 등기 말소 후 끊고 제3자 을이 새로운 재단권을 설정받은 경우 강박을 이유로 재단권 포기 의사를 뭐 했다? 취소했다. 자, 새로운 재단권은 제3자지. 새로운 재단권은 무슨 자? 빨리. 제3자지. 여러분, 당사자는 누구고? 당사자는 누구고? 빨리.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지.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고, 그럼 포기 후 제3자 을이 새로운 저당권을 생각, 이건 무슨 자? 제3자. 그럼 이 저당권이 그대로 뭐 유효하려면은 뭐 선의. 그래서 을은 선인 경우에만 취소 효과를 뭐 주장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지. 되겠습니까? 옳은 것. 을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 빨리. 선의. 선의인 경우에만 취소 효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요. 없다. 그지? 1번. 을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 빨리. 을은 모이기만 하면 보호받는다. 선의. 을은 모이기만 하면 보호받는다. 선의.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중에 그렇게 나오니까 하잖아요. 그럼 당사자는 지금 누구고? 저당권자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지. 그지? 설정자인데 뭐다? 요게 포기. 무슨 기? 포기. 근데 요건 뭐? 을이 새로운 저당권. 무슨 저당권? 새로운 저당권. 그지? 무슨 저당권? 새로운. 요건 뭐이기만 하면은? 선이기만 하면은 그대로 뭐다? 보호 받는다.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그지? 그래서 선이기만 하면은 을이 선이인 경우에만, 선이면은 당사자가, 야, 우리가 취소했어. 너도 취소 효과 당사자가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그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죠? 을이 선의인 경우만 취소 효과를 당사자가 지금 생략됐지. 당사자가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당사자가 취소효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무슨 제3자? 당사자가 취소효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지금 됐습니까? 그거 기억. 요, 갑. 갑이 지금 포기했잖아요. 강박을 가지고 뭐 했다? 취소했다고. 강박을 이유로 갑이 포기한 거를 다시 뭐 했다? 취소했다고. 그럼. 그러니까 포기를 뭐 했다? 취소했다고. 포기를 뭐 했다? 취소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어쨌든 병은, 을은 그대로 뭐다? 뭐 한다? 보호 받는다. 그럼 만약에 했다더라도 어른 그대로 뭐다? 어른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뒤에 답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몇 번으로 고쳐야 됩니까? 1번. 그치?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26번 요구하고 시작, 그지? 갑은 병의 강박에 자기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정리하고 계약 체결했다. 빨리 해설해라. 문제. 제3자 사기. 제3자 강박. 누구 강박? 제3자. 그럼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을. 누구에서 결정한다? 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틀린 것 가는 데에 자 1번부터 갑니다. 갑의 강박으로 인하여 정리한다는 걸 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출처이지 을이 알고 있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갑의 강박으로 인하여 정리한다는 걸 을을 실수로 알지 못한 경우 자 알지 못한 경우 이거 뭐다 과실 무슨 실? 과실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 요렇게 나온다 요거 요즘 시험 요렇게 나온다 악이 과실 이렇게 안 나오고 1번은 뭐 알고 있었던 경우 뭐고 악이 근데 실수로 알지 못한 경우 이건 뭐 과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요즘 그 다음 악의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선의 무과실이 아니란 아까 좀 뭐이기만 하면 되노 선의기만 하면 되지 전덕자는 뭐이기만 하면 아니 악의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선의 무과실이 아니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선의기만 하면 뭐가 아닌 한 악의가 아닌 한 이렇게 해야지 뭐가 아닌 한 악의가 아닌 한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국어 가지고 된다 자 요거 당사자 사이에서는 예를 들면 취소 네 요거 병이 뭐면은 선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지 그지? 근데 병이 악이면은 이건 여전히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근데 전덕자는 뭐이기만 하면 된다 요거 선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뭐이기만 하면 선의 뭐 선의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 근데 그거 지금 국어로 한번 고쳐봐라 선의 무과실이 아니란 취득 못한다. 뭐가 아닌 한? 선의가 아닌 한? 이렇게 해야지. 뭐가 아닌 한? 선의가 아닌 한? 무과실 들어가면 안 되고, 뭐가 아닌 한? 선의가 아닌 한?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선의. 국어 돼야 된다, 국어. 뭐가 아닌 한, 선의가 아닌 한, 아니지, 악의가 아닌 한, 이렇게 하지. 죄송합니다. 잠깐만. 한이 들어가니까 왜 갑자기, 그지? 악인데,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뭐이기만 하면은, 선의기만 하면은 그대로 유지. 그지? 예? 그러면 뭐가 아닌 한, 선의가 아닌 한, 그랬나요? 뭐가 아니란? 선의가 아니란? 뭐 할 수 없다? 아니, 없다를 그대로 살리면, 이건 두 개 고칠 수 있어요. 없다를 살리면, 뭐가 아니란? 선의가 아니란? 이렇게 해야지, 그지? 선의가 아니란?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그지? 아니, 그러면, 그거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보자 그럼 자 선의가 아니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선의가 아니나 어쨌든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은 선의기만 하면 취득하죠 그러면 선의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뭐 취득하고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뭐 알고 취득하고 그럼 악이면은 뭐 과실이 있든 뭐 악이든 무과실이든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선이 해도 되겠다 그지 뒤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거 그런 거 잘해야 된다 여기서. 자, 그 다음 4번 간다, 그지? 4번. 강박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는 반드시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전덕자에게 할 것은 아니다. 요 짱짱. 중요. 강박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빨리? 상대방. 그 다음에, 갑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강박은 아까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자, 그럼 요거 한 개 정리하고 시작하지.
그럼 지소서 표시는 무슨 직? 오직 상대방. 누구에게? 특정 성경인. 특정 성경에게는 할 수 없다. 무슨 직? 오직 무슨 방? 상대방. 그럼 이것도 사기강박. 또 오직 누구? 누구? 오직 무슨 방? 상대방. 사기강박도 무슨 직? 오직. 그건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사기강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고 우리가 설명할 때는 뭐 상대방이라죠. 요 표자라고 하면 요건 무슨 방? 상대방이지. 상대방이 기망행위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는데 그게 국어가 돼야 된다. 자,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행위,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잖아. 그지? 그럼 기망하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면 요거는 무슨 자? 표자라고 그러지. 근데 기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체로 하면은 요 표자를 무슨 방이라노? 상대방. 기망은 오직 누구한테만 한다? 상대방. 지금 됐습니까? 그게 국어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는 표자가 상대방에게 기망이 아니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이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다시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상대방을 주체로 하면 요거는 표자가 되는데 상대방을 이제 기준으로 삼으면은 상대방을 요거는 기준으로 삼으면은 요 표자를 무슨 방에게 기망 상대방에게 기망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지금 무슨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요 만약에 사기 강박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무슨 직 오직 상대방에게만 기망 요 기망한 자가 기망을 기망하는 자는 무슨 직 오직 무슨 방에게만 상대방에게만 기망 전덕자에게 기망했다 그럼 상대방한테만 기망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자 취소의사 표시는 무슨 직 오직 상대방 승계인에게는 취소의사 표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사기강박도 누구한테만 상대방에 해야지 뭐 전덕자에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뭐 요 문제 그죠? 조금 자꾸만 그거 하고 요 두 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거 특정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노? 어떤 게 있노? 묵건대리니 묵건대리에서 본인의 취는 본인의 취는 무슨 방? 상대방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누구에게? 전덕자 전덕자는 승계인이지 그지? 누구에게? 전덕자에게도 취인할 수 있다 없다? 전덕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취인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한다 중요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전덕자 요 취는 묵건대리에서 취는 무슨 방뿐만 아니라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전덕자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취소는 무슨 직? 오직 무슨 방? 상대방. 그 다음 사기강박도 오직 누구한테만 기망? 누구한테만 기망? 상대방. 전덕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지금 곧 26번에 4번 하면서 저거 기억한다. 오직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는 거 요거 요거 하면서 요거 같이 잘 낸다 묵건대리에서 취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빨리 본인이 누구한테 본인이 누구한테 빨리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전덕자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뭐 26번 아까 5번 불일치가 아니고 사기강박은 무슨 치 일치 그죠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